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어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토록 큰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여 올려드린 찬양대원들의 모든 아름다운 고백과 노래들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정성껏 땀 흘려 번 물질을 주님의 은혜로 기억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도 열납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나고 상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찾아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미천하고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자비로 긍휼로 덮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의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겠죠. 어느 날 그 대학에 허름한 차림의 두 부부가 노인인데 총장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행색이 좀 초라하다 보니까 여러 번 거절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총장님 지금 바쁘니까 용건 있으면 내게 말하십시오. 아니 총장님 좀 뵙기 해주십시오. 뵙고 얘기할 게 있다고. 결국은 쫓겨나게 됐어요. 나오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수희에게 물었대요. 이런 학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이 노인 애들 이럴 줄 알았다. 정신이 나간 노인들이구나.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알아서 뭐하냐고. 네, 쫓았어요. 그리고 그 두 부부는 재단을 만들어서 하버드에 기증하려던 그 재정으로 하버드 못지않은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버드에서 이 기절할 만한 사실을 알고 후회를 했지만 때는 늦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버드 대에 들어가면 재학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경구가 실제 붙었다 그래요. 지금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아이러니하게 만들어진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뭐 스탠포드가 요즘 얼마나 명문입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의 겉만 보고 사람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함부로 단정하고 규정하고 판단하죠. 스티븐 코비 박사를 알 겁니다. 이분 그 베스트셀러가 된 어느 책 앞부분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등장을 해요. 뉴욕 지하철에 허름한 차림의 어느 남자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탔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서 어딘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면서 넋을 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전철을 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는 사이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승객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승객들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양반은 애들을 데리고 탔으면 애들을 좀 잘 간수를 하지. 왜 이렇게 두고 보고 있나? 어디에 넋을 팔고 있는 건가? 욕을 하고 이제 궁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넌지시 가서 타이를 겸 그 남자의 넋나간 표정을 깨우려고 흔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넋을 놓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사이에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승객들을 불편하게 한 줄은 미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전후 사정을 얘기합니다. 저는 방금 오랫동안 지병을 앓던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그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에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 팍팍한 세상에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넋이 나갈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주변에서 듣게 되었어요. 조금까지도 궁시렁거리고 야단치고 욕하고 뭐라 그러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 표정의 실체를 확인한 순간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나 뛰어노는 모습이 그렇게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딱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방치했던 그 남자의 멍한 표정도 너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스티븐 코비는 개념 하나를 설명하죠.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인식 전환. 우리가 표면을 볼 때와 그 동기를 확인할 때 어떻게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저런 썩을 놈, 저런 나쁜 놈, 단정하고 규정하고 정의하고 칼을 뽑아들어서 그냥 여지없이 사정없이 난도질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얼마쯤 있다가 그 실체의 뚜껑이 열리면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뻘쭘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짧은 문장인데 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세 번 등장을 하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곰곰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이 장에 이렇게 좀 어색한 그 문장의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판단이라는 주제가 연거푸 세 번씩 등장을 했을까? 그리고 분명 2장 1절에 보면 어떤 접속사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앞을 보실까요? 자, 그러므로란 접속사는 언제 어느 경우에 흔히 쓰여지는 문법 체계입니까? 앞에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결론 겸 새로운 주제지만 묶어서 연결고리를 가질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판단이라는 주제는 1장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주 전에 설명이지만 1장의 풍경을 좀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물론 하얗게 잊었겠지만 그래도 요약을 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다. 1장은 마지막 부분에 인간이 어느 지경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헬라 문명 속에 로마 제국하에 벌어지는 권력의 심층부로부터 토해지는 더러운 죄상들을 우리가 봤어요. 칼리큘라, 글라우디오, 네로, 이런 황제의 권력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동성애, 음욕,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지난주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뜬금없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주제인데 판단하지 마라, 이런 주제가 등장을 해요. 자, 여기에는 그러므로라는 연결고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도대체 이 대상은 누구를 가르쳐 한 이야기일까요? 물론 지난주 그런 죄악들은 로마 제국하에 헬라의 문명 속에 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온갖 더러운 악을 토해내는 이방인들을 향한 지적이었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죄악의 나락에 끝모를 때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였어요. 오늘은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무언가 그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누가 판단했을까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 로마 제국하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런 죄악상을 보면서 판단한 거예요. 쯧쯧쯧, 더러운 것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저런 짓은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너 같진 않아. 이렇게 된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 2장은 사실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유대인은 누구 격이 될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맞닥뜨리고 보면서 우리는 쉽게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정의하고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옳다는 자기 오해 때문에 광장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형제들을 이웃을 판단하고 소리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저도 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은 바로 그런 소위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고발이에요. 근데 그 고발이 심상치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를 함을 정죄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너하고 이방인들은 다르다는 말입니까? 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예? 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다를 거 없다. 아니, 유대인들은 간음도 안 했고 그런 동성애도 안 하고 온갖 더러운 짓 안 했는데 왜 우리가 달라?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사는데 왜 달라? 아, 왜 같아? 예? 우리가 어떻게 같아? 다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2절을 잘 보세요.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대로 되는 줄 안다고요? 자, 이제 여길 보세요. 진리대로. 자,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개념보다는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쓰여지지만은 언어는 굉장히 그 복합적이고 종합적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문화와 철학과 전통과 관습과 느낌을 담아내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언어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이 시대에 진리대로라고 할 때는 어떤 개념을 안고 하는 얘기일까를 알아야 돼요. 자, 돌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3부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대답이 나왔어요. 쉬운 질문입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진리다. 그러면 이 진리의 반대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대답을 좀 하세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진리의 반대, 거짓. 예.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1, 2, 3부 때도 거짓이었어요. 예, 우리 개념으로 맞아요. 진리의 반대 개념은 거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진리의 반대 개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현상. 현상이에요. 나타난 거. 자, 그러면 우리식 개념으로 현상의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현상의 반대 개념. 실체. 뿌리. 즉 이 진리대로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실체 뿌리다 그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채택했을까요?
여러분, 본문 하나를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성스러운 주일날 이제 가을 초입에 아주 아름다운 자리인데 좀 주제가 험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유대인들은 내가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죄의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제한적 사고에 갇혀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더 본질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죄를 규정하고 있는지 몰라도 나는 28절 나는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 비껴설 인생이 누가 있어요? 이 기준에 비껴갈 인생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2장 1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판단을 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허허, 그죠? 너 그 사람들 판단하니? 너도 똑같아. 저 그런 짓 안 했는데요. 그래? 오늘 마태복음 5장의 기준으로 되자면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동기, 마음의 실체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런 짓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까지가 죄의 기준이에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가 이 엄중한 기준에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소위 내가 복음을 먼저 듣고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저분한 짓 안 하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뭐 비방의 글이나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야, 무서운 사람들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 함정에 한때는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큰 분쟁에 휘말려 있었어요. 송목사파, 김목사파, 강목사파 분쟁이 휘말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슬슬슬 피로감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오면 은혜도 안 되고 맨날 욕먹고 끌어당기고 고발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슬슬슬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놓기 시작했어요. 에이 나 안 해. 김 목사 너 혼자 다 해먹어. 나 안 해. 내가 욕먹고 일한다고 무슨 벼슬이 올라가냐 뭐 월급이 오르냐 안 해. 너 다 해. 나 싫어. 욕먹고. 그래서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가 3장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은 맡았다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 그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분깃으로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니라. 충성.
충성. 그리고 나온 주제가 뭐냐면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 외에는 우리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결론 겸 이런 얘기를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복음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서로 판단하는 인생들아, 십자가 앞에서 그 판단을 한번 생각해 봐라. 거기 비껴서 있을 인생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오늘 로마서 주제가 그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에 벌어지고 있는 어둠의 죄악들의 진상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고발하고 비난하고 정의하고 구정하고 단정하고 칼질을 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그 대상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이런 기준으로 무음하다고 여길 인생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절을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3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보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에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마지막 결론이 뭘 제시합니까? 우리에게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심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늘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예레미야서 애가 3장을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많이 듣고 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에 주관적으로라도 한번 대답을 가져보세요. 나는 어떤 단어에 이렇게 탁필이 꽂힐까? 인자, 긍휼, 무궁, 진멸되지 아니함,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 자, 어느 단어에 여러분들은 탁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 성실하심. 예. 저도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단어에 감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금쪽같이 사랑하고 마음이 있어도 자기가 여건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돈이 없으니까 학교 중단시키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실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감히 믿음이 좋다는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좀 어색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믿음이 좋으세요. 그 믿음은 자기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완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망가진 인형을 보니까, 망가진 작품을 보니까 이거는 고쳐서 개선해가지고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죄값을 지불하실 때 우리를 거기다가 묶어서 같이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믿습니까?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죽여서 우리를 같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고쳐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발언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그 거룩이라는 개념은 관계 개념입니다. 그냥 성경적 심장 가까이 끼고 할렐루야 이런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죄도 안 짓고 무슨 죄도 안 짓고 그런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은 발언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해요.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떤 상태가 가장 거룩한 상태냐? 그 자매만 바라보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예요. 그 자매는 그 형제만 사모하고 바라보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예요. 근데 자꾸 양다리 걸치기를 하거나 이런 거를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나 너밖에 모른다. 그러니 너도 나밖에 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랑의 호소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거를 전부 보증하시고 의지를 드러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한가가 이미 선포된 자리예요. 거기다가 그냥 아들을 값으로 지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IQ가 좀 그래도 소수점이 아닌 사람은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알아먹어야 돼요. 이거 대충 끝날 일이 아니구나. 누굴 죽이더라고요, 그 자리에? 아들을 죽이시더라고요. 이거 대충, 내 인생의 구원이 대충 하다가 그냥 말 안 들으면 치우고 중도 포기하고 그럴 일이 아니구나. 이거 끝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거기 A, 알파는 헬라말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말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을까요? 시작한 일은 끝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실한 의지로. 여러분 사랑하면 성실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식을 때 그 성실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카톡하고 전화하던 상대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지 않으면 성실이 식을 수가 없어요. 성실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근거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역설적으로 굉장한 고급적 교만이에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요. 왜? 낙심할 근거가 없으니까. 뭐 낙심할 게 있어야 낙심을 하죠. 내내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을 뭐라고 규정했어요? 빈틈없는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인간을 중요한 대전제가 뭐예요? 죄인! 거기 무슨 여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아직도 무슨 착각에 빠져 살았는가 하면 내가 가능성이 있었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서로 하는 말, 꿈 깨.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고 애썼죠. 방법이 없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를 근거로 난 이거 이런 거밖에 안 되나? 예, 그것도 안 돼요 원래. 뭐 존심 상하세요? 정말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를 보면 제가 알겠더라고요. 정말 깜도 안 돼요, 깜도. 그런데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구속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집요하신지 그분의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 개념 아니에요. 시작한 건 끝낸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너한테 시작한 건 내가 반드시 끝낸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근거로 좌절이나 절망할 여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세요. 또 넘어졌어요? 이거 아십니까? 넘어진 수보다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번 더 일으키세요. 꼭 한 번 더 일으키세요. 제가 그 길을 붙들려 봤어요. 야곱이 얼마나 질긴 인간입니까? 그런데 그는 결국 야폭강가에서 환도뼈를 강타당하면서 심판을 받게 되고 평생 나머지 인생을 절며 살죠. 쩔뚝쩔뚝하면서 절며 살아요. 거기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이름을 빼앗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평생은 움켜쥐는 삶, 빼앗는 삶, 올라가는 삶, 많이 갖는 삶. 그러나 야폭강가의 그 씨름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강타받고 평생 절면서 다 거덜이 나도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성도로 성공을 하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의미로 들어가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벗겨내죠. 그가 본질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걸 다 잘라내고 다 벗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근거로도 좌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세 가지 의미라는 글에 이런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지금이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그 사람이다.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제일 비싼 금이, 좋은 금이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몸을 일으켜보세요. 사람이 잠들면 죽은 거예요. 똑같아요. 와서 뭐 혓바닥을 내밀고 놀려도 몰라요. 그냥 자요. 그래서 잠자는 것은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들 때는 사망 그리고 누세요 그냥. 네?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 그러고 일어났어요. 일어날 때마다 신기한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루라는 선물을 나한테 주셨어요.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새날을 주셨어요. 그 새날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작은 일을 크게 여기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작은 거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작은 사람을 싫어해요. 1m 80.
2m 80. 작으면 어때요? 키가 반 먹여줘요? 키가 작으면 이렇게 받침대 놓고 서면 되는 거예요. 응? 뭐가 걱정이에요? 땅덩어리는 콧구멍만한데 나라 이름은 또 대한민국이에요. 웃기죠? 여러분, 작은 것에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도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했어요. 크기의 싸움을 말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예요. 두 번째,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호람대오라 그러죠. 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교훈인데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는 모습, 아무도 본 눈이 없을지라도. 마틴 루터는 그의 여러 글에서 제일 힘든 싸움이 홀로 있을 때의 싸움이다. 별의별 유혹과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음란한 시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누굽니까? 혼자 있을 때 우리 얼마나 별짓들을 다 합니까? 요즘은 또 별짓을 해도 CCTV가 있어가지고 어? 길거리에서 혼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봐요. 아이고 참, 그 양반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까지 오르기에는 얼마나 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까요? 뭐 사정이 있겠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CCTV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 호람되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함에 붙들린 인생은 절대 포기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왜? 그분이 시작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아니야, 나는 틀렸어 해도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내가 시작한 일을 안 된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찌질이 같아도, 세상 속에서는 아웃사이더요,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처지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오늘도 불러주셨고 그분의 성실과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만큼 확실하고 행복한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그분의 자비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묶어놓는 승리가 또 남은 2014년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